먼저 첫 번째 발표는 인체 항노화 표준 연구원의 최정미 원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생물 물리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2019년 내에는 보건 의료 기술 우수 연구 부분 장관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명상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정신 건강은 주관적인 것이라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원장님께서는 중추신경계 및 자율신경계에 기초한 비침습적 명상 바이오마커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원장님을 무대로 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추자율신경계에 나타난 명상의 비침습적 생체 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중추자율신경계에 대한 비침습적 표지에 대한 비침습적 생체 표지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러한 그 생체 지표 기반으로 최근까지 명상 관련 어떠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지를 소개한 후 이러한 마커들을 명상 분야에 접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그 특징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중추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네트워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휴식 상태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레스팅 스테이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RSN이라고도 불리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네트워크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이제 안티코릴레이션을 갖는 반대적인 활동을 하는 네트워크 있는데 그 네트워크는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죠. 집중해서. 그래서 어텐션을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할 때 관여되는 우리 뇌의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추신경계는 이 DMN과 TPN이 서로 기랑작용을 하면서 원활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네트워크가 변형되거나 또는 커넥티비티가 불안정해지거나 하면 상당히 많은 그 정신 관련 질환들이 걸릴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MN 네트워크와 TPN 이 네트워크를 건강한 네트워크로 만드는 그러한 작용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명상은 이 두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뛰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DMN 네트워크에 어떤 식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TPN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 뇌과학적 도구 중에서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뇌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뇌전이는 우리 뇌의 활동을 두피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어떤 진동 형태의 이 뇌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신호는 마이크로볼트 단위의 아주 미세한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다른 도구들보다 아주 그 시간의 상도가 좋아서 빠르게 변하는 뇌의 활동들을 다 추적해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안 하고 휴식 상태, 감각을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상태일 때는 이러한 그 뇌전이 리듬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 어떤 특정 리듬이 이렇게 우세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일을 안 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 리듬을 고유 리듬이라고도 부르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우세한 리듬이 싹 사라져요. 근데 일을 그러니까 휴식 상태에 돌입하면 제대로 뇌가 휴식을 취하면 이러한 고유 리듬이 우세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이 리듬은 아이들링 코티컬 스테이트를 이제 놀고 있는 뇌죠. 뇌를 반영한 대표적인 리듬입니다. 근데 이 리듬은 현재 그 1초에 10번 진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중심성이 좋게 솟구칠 때 실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커넥티비티가 원활하고 액티베이션이 아주 좋은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서로 협응해서 코히어런트한 결맞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러한 리듬을 아주 안정적으로 솟구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은 어떤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뇌 부위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을 관찰할 때는 굳이 모든 정극에 정극을 부착할 필요가 없이 이 정극을 이제 부착하기 쉬운 부위에 부착을 해도 충분히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을 관찰하고 그것을 특징화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이 몇 헤르츠에서 나타났는지 이러한 정보가 중요한데 그러한 정보들이 추출해 보면 서로 다른 여러 부위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리듬은 시간이 흘러도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재현성이 높은 특징 지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듬은요 우리가 젊을 때 이제 10Hz지만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이유가 되더라도 서서히 내려가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야 왼쪽이 건강한 여성, 오른쪽이 건강한 남성분의 연령대별 그 고유 리듬의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0Hz에서 9Hz까지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아무리 노화가 돼도 100세가 되더라도 거의 이제 건강하다면 9Hz 정도까지 밖에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또는 어떠한 뇌졸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주파수는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 고유 리듬이 11Hz에서 이제 9.5Hz 이렇게 서서히 느려지죠. 이 피크 위치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느려집니다. 여기는 이제 7.4Hz까지 이렇게 리듬이 서서히 이렇게 느려지게 되면 실제 글로벌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인지 기능을 테스트하는 MMSE 점수를 보면 그 점수가 30점에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신 분일수록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리듬이 느리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휴식할 때 작동하는 그 기본 베이스 리듬이 느려진다는 것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뇌질환에 걸리기 쉬운 취약한 뇌로 취약한 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어떤 영역들인데요. 그 영역들의 그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거기에 먼저 누적이 됩니다. 이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인 경우에도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먼저 리듬이 느려지고 그리고 또 먼저 위축이 일어나고 또 먼저 이렇게 망가지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그러한 그 독성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갈수록 이 리듬이 10Hz가 아니고 점점 느려지면서 어떤 그 네트워크의 코헤런트한 성질까지 무너지면서 이렇게 중심성이 뾰족하지 않고 이게 퍼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독성 단백질이 누적된 경우에는 더 느려지고 더 퍼진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는 지금 이게 어심토매틱 알츠하이머고 이건 프로드로멀 알츠하이머로서 아직 치매로 진단받기 전의 단계입니다. 즉 우리가 치매로 진단받기 전에도 충분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느려짐을 파악하게 되면 무증상 단계에서도 이 사람이 치매의 위험성이 높겠구나. 이대로 방치하다간 점점 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이 느려져서 결국은 치매에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디폴트 모드 리듬이 느려진 것과 상당히 많은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보통 훈증제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농약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런 것을 작업하시는 분들의 작업 전후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을 살펴본 겁니다. 위에가 작업자들의 그 이제 전후 리듬의 변화를 보는 건데요. 파란색이 전 작업 전이고 오렌지색이 작업 후입니다. 오렌지색이 작업 후인데 현재 이게 육안으로만 보셔도 그 밑에 있는 검역관들, 즉 대조군이죠. 대조군들에 비해 그 농약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들에 비해 작업자들은 상당히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이 왜곡되고 느리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독성, 뇌에 독성을 끼치는 물질들은 결국 뇌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결국은 이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금방 이제 알츠하이머 독성 단백질도 있지만 아까 그러한 외부적인 농약과 같은 이런 독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취 시에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도 뇌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진정제나 마취제 같은 경우에도 그거 우리 그 상태에서는 이 바깥 그 상태에서도 실제 어떻게 보면 진정제나 마취가 된 상태는 어떻게 보면 휴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어떤 태스크를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0Hz의 그 빨간색 선이 이렇게 수술 시에 마취 시에 그대로 이렇게 그 리듬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수술 시에도 이 디폴트 모드 활성화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이 이 노인분들일수록 즉 지금 이 그래프는 수평축이 나이 연령이 되는데요. 노화가 진행된 어르신들일수록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이 많이 느려지고 퍼지는 그 연결성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급기야 만약에 수술 시에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이 이제 변형이 되어지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변형이 되어지게 되면 수술 후에 인지 저하가 발생하거나 수술의 선망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치매로 이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러 명상들에서
명상 시에 이러한 디폴트 모드 리듬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명상 현재 연구되고 있는 명상의 종류들은 지금 크게 이제 사마타, 지금 윗바사나, 마인드풀, 그리고 젠 명상, 요가, 그리고 이제 러빙 카인드니스라 해서 자의 명상, 그리고 TM이라고 해서 초월 명상, 이런 것 이런 명상 위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상들을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 보면 크게 이제 FAM이라고 해서 Focused Attention, 그러니까 즉 어떤 특정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Focused Attention 명상 부류에 속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 이렇게 열어두고 그냥 일어나는 것대로 그냥 판단 없이 관찰하는 오픈 모니터링 명상 분류가 있습니다. 그건 보통 OPM이라고 약자로 말하고 OP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OPM 분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서를 개입시키는 러빙 카인드니스 명상이라 해서 LKM 명상으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러한 명상들을 수행할 때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휴식 상태일 때의 이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 같이 이러한 상태들의 수행 이러한 명상 상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명상 연구에서는 숏텀 메디테이터와 롱텀 메디테이터를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단기간만 하신 분들의 패턴과 아주 장기적으로 하신 분의 패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이제 그 결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명시하고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명상자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 이러한 이러한 류의 FA 또는 OP, LK류의 명상을 접하게 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이 훨씬 액티베이션 되고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초월 명상에 관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코어런스가 디폴트 모드의 모드 리듬의 코어런스가 이렇게 훨씬 더 높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상을 할 때 fMRI 환경에서 이런 명상을 하게 되면 조금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는 보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fMRI 그 명상 환경 자체가 소음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실제 주관적인 평가를 해도 명상이 잘 되지가 않고, 그리고 그 실제 생체 신호나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왜곡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뜸모 명상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체온을 올리면서 메디테이션을 같이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체온이 올라가는 정도하고 실제 디폴트 모드 리듬이 액티베이션 되는 수준이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뜸모 명상에서도 역시 DMN 리듬이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그 젠 명상으로 이제 사마타라 불리기도 하고 지금 선정 상태일 때 어떤 보고된 네팔 리듬은 이제 이 경우 이때부터는 장기 수행 롱텀 메디테이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상적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DMN 리듬 형태가 아니고 점점 이게 DMN 리듬이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즉 느려지면서 굉장히 호흡과 같이 호흡 쪽까지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서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요해지면서 스파이크가 이렇게 등장하는 형태까지 되는 형태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 명상 같은 경우는 DMN 리듬이 서서히 느려지는 마치 우리가 깊은 꿈이나 이러한 그 의식 저하 상태로 갈 때의 상태 같이 이렇게 느려지는 형태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티벳 쪽의 자비 명상 그룹에서는 이제 장기 수행자의 경우
역으로 DMN 리듬이 10Hz보다 훨씬 빠른 40Hz에 가까운 리듬으로 예, 높아진다고 합니다. 활발, 그러니까 감마 리듬이 큰 진폭으로 발생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실제 보면 수행한 시간에 비례해서 그러한 감마 리듬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마 리듬은 실제 전체 뇌를 다 이렇게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리듬으로서 실제 뇌의 독소를 배출하고 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떤 고차원적 문제를 풀 때 일시적으로 아 이것은 이거다라고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잠시 발생하는 리듬인데 이제 그러한 수행자분들은 이 리듬을 그 명상 시에 계속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DMN 리듬의 경우에 크게 이제 이러한 그 DMN 리듬이 서서히 느려지는 방향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굉장히 빨라지는 방향으로 변형되는 그러한 것이 관찰이 되는데요. 에릭 호프만 박사는 이 리듬을 크게 이 두 부류를 고차원 의식과 저차원 의식으로 분류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DMN 리듬이 빨라지는 현상을 각성한 의식이라 보고 DMN 리듬이 느려지는 부분을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바람직한 것은 8Hz 이상으로 빨라지는 리듬이 실질적으로 그 뇌가 어떤 정보 처리를 가장 빠르게 하면서 통합시켜서 많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현실을 더 사실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 영적 각성 체험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TPN의 어떤 특징을 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극을 주면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인데요. 보통 이러한 반응을 볼 때는 요 밑에 하단에 P3라고 되어 있는 저러한 피크처럼 그 자극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 각성을 하게 되면 P3라는 피크가 크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억제하게 되면 P3 피크가 감소하게 되는 특징으로서 우리가 TPN 태스크 파지티브 네트워크의 특징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수행자들의 경우에 지금 이 경우는 포커스 어텐션 명상은 8주 시행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 대조군에 비해서 이 명상 수행자들이 훨씬 더 P3가 높아지는 TPN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한 이제 그 부적절한 충동이나 이런 거 생각들을 억제하는 능력인 리스판스 반응 억제 능력이죠. 리스판스 이니비션 능력 또 테스트해본 결과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이 그러한 억제 능력이 더 뛰어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끝이 아니고 이러한 그 테스크 관련 반응을 보는데 올해 보고된 좀 흥미로운 결과가 이제 티벳 에서 죽음 직후 명상이라고 불리는 둑담이라는 상태에서 뇌 활동이 있는지를 이러한 자극 반응으로 살펴봤더니 건강한 사람들은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둑담 상태에서는 현재 대뇌피질의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고 브레인스템에서의 반응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다른 필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도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율신경계에도 굉장히 그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율신경계는 활동은 우리가 심장 박동이 뛰는 간격을 통해서 정량적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장 뛰는 간격이 일정할 것 같지만 굉장히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그 변화의 폭이 클수록 건강하고 뇌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실제 연령대별 우리나라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 연령대별 심박 변이도의 폭을 보면 노화가 될수록 변이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작업자들은 훨씬 더
심박 변이도가 떨어지는 자율신경계가 활성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가나 기 메디테이션과 같은 어떤 명상, 주로 호흡 관련이 조금 되는데요. 그러한 명상할 때는 이러한 심박 변이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규칙적으로 아름다운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다른 생체 신호들을 보면 다른 생체 신호들과 결맞음이 일어납니다. 즉 변화가 같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같이 내려갈 때 내려가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 시에는 다른 생체 신호들 같이 다 같이 함께 움직여서 협응하는 그러한 결맞음 신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실제 감성 쪽에서는 어프리시에이션, 그 감사의 감정을 가졌을 때 이렇게 그 결맞은 상태의 심박 변이도 그래프가 나타나고, 이것은 단순하게 이완하는 릴렉세이션과는 또 다른 더 수승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10일 동안 그 마인드풀니스 한 전후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심박 변이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테라바다 수행 쪽과 금강승 수행 쪽의 생체 신호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자율신경계에서 이제 테라바다 쪽은 이완 쪽에 자율신경계, 즉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금강승 쪽은 반대로 교감신경계, 좀 이렇게 각성되는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2017년도에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써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메디테이션이 하는 이러한 것을 정리해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함께 보는,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보는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깊은 호흡, 딥 브리딩을 할 때 이렇게 그 DMN 리듬도 활성화되고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계도 활성화되는 특징을 같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인드풀에서의 호흡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장과 뇌의 신호가 서로 코헤런트하게 같이 조절되면서 좋아지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이제는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걸 실제 많이 현장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실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쉽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명상을 했을 때 어떤 증상이 더 많이 좋아지더라, 이런 정보들이 쌓이기 때문에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을 또 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기반으로 명상에 도움이 되는 더 세밀한 정보들, 이모션이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후유증으로 더 이 DMN 리듬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DMN,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DMN 리듬이 느려지거나 이렇게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듬을 제일 잘 교정할 수 있는 이 명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나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이러한 뇌과학 도구들이 접목될 수 있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요. 2021년 메디테이션, 명상과 뇌과학의 뉴 커넥션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